그네 타고 놀고. 우리 하배님은 지금 그냥 그림을 그리고 오늘 임무는 다 했네. 뭐 할 거는 다 했네. 그래도 놀면서 그치? 네, 언니 바깥에 보니까 내 작품이 호당 나도 10만 원이다 언니. 내가 팔로 몇 톤 올린 거야 도대체? 내가 팔로 연두색이 제대로 안 나와. 연두색 자체가 없어. 지금 작업실에 있는 거야? 어, 작업실을 하나 얻었어. 얻었어? 어, 허접한 작업실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그래. 작업실이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맞아. 어떻게 해? 작업실 있어야 작업이 돼. 작업이 되고 그리고 남의 무조건 작업실을 작업실에 가서 살아 그냥. 그리고 남의 작업실을 전전하면서 안 돼. 밥만 먹으면 거기로 가 무조건. 나는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작업실로 그냥 막 운동하면서 가가지고 새벽까지 완전히 거기에 있는 거야. 밥을 먹어도 붓을 한 손에 한 손에 젓가락 한 손에 붙들고 그렇게 먹고 아주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건 시절이었던 것 같아. 그림에 막 뭘 또 하면 새벽이 된지도 몰라. 시간 개념이 없어. 아니 작업이 이제 발등에 물 떨어지면 야작하다 보면 원동이 터. 그러면 차 소리가 붕붕붕 나고 난리가 나잖아. 아 오늘도 밤을 샜구나. 그래. 그래 옛날에 그 정란수기가 이렇게 허리를 펴고 밖에를 나오면 하늘에 별이 아침 이 밝았다. 우리 옛날에 그 이현수 그 화백님하고 둘이서 거기는 국회의원 부인이 돼가지고 막 한 표만 찍어주세요 막 하고 또 막 골프 치고 막 눈이 빙글빙글 도는데 그런데도 화실에 오면 둘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 몇 시에 그러면 시간이 막 3시, 4시 되는 거야 진짜. 시간 개념이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아 이 여사님 행복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정희씨 나는 일상 신이 존재한다면 하느님, 부처님 그리고 또 다른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께 감사드리고 싶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 거기는 이대 정예과 출신인데 그렇게 열정이 많았던 것 같아. 그 다음 분홍색? 뭐 분홍색 좋고 빨간색 좋고 주황색도 좋아요. 주황색은 없다. 붉은 계열. 그게 어떻게 그 자연인 오빠네 집에서 그 물감 그 짜는 거 있잖아. 그 아크릴이 어떻게 그 오빠네 집에 있었는지 그걸 들고 왔더라고. 아크릴을 저번 날에 그 남대문에 가가지고 원래 이 조선자는 물 안 타고 쓰는 거야. 근데 언니가 이게 오래됐나 봐. 아니 저번 날에 여 들어오는데 우리 현관에 언니가 거미줄을 애들이 하도 많이 치는데 내가 거미줄을 너무너무 사랑해 거미를 그래서 거미 사랑해. 언니가 여기 들어오는 현관에 거미줄 쳐놓은 거 니네 못 봤지 밤에 해서 봐봐 완전 거미줄을 전체를 다 현관을 거미줄로 만드는 거야 작품을. 일로 와봐 경희야. 거미마저 사랑하는 우리 언니 경희야 일로 와봐. 진짜 농담 아니고 가수 거미가 팬이야. 그 거미가 그 거미 거미로. 그러네. 멋있지. 거미. 아주 이 언니의 그 언니 거미네. 언니 거미줄. 언니만의 거미줄. 언니가 원래 거미를 거미가 줄을 어떻게 치는가가 제일 궁금했어. 아니 십자가를 이렇게 하지 않아 거미줄?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어떻게 이리 건너가는가서 이리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가. 그거 봤어? 언니 사진첩에 거미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에 창가에 거미줄을 실루엣으로 완전히 커튼을 채운 거야. 넌 거미줄 타려고 또 하고. 성화야. 언니 거미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너희 나와봐. 또 거미 언니 작품을 먼저 봐야 돼. 일로 와봐. 언니의 예술 세계, 언니의 세계랑. 야, 지네 쉽게 작품이 더 중요해 지금. 오명한 우리 언니. 거미 좀 이따 올게 기다려봐. 난 거미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거미가? 야 저기 자연인 오빠가 저기 그 생태숲에 거기 언덕에 있는 작업실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모르지?
거기서 보면 강이 다 밑에 보여. 거기에다가 작업실 해놨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이제 못하지. 거기서 우리 자연이나 할래? 삼시세끼. 니네들이 밥하고 장작 패고 이제 거기 오면 어깨가 아니어서 장작 못 패잖아. 나무 해가지고 나무는 나무 해가지고 나무니 장작 패는 장작 패만 패는. 에이 거미 거미 네가 거미를 치기 힘드니까 내가 쳐줄게 하면서 다친 거야. 그래서 아쿠릴을 사온 거야. 내가 거미 치려고 그래서 언니한테 고마워야 되겠네 거미가. 아니 햇살이 아침에 그 이렇게 난초가 탁 겪냐 저게 에메랄드라는 그 나무야. 어? 어떤 나무? 이게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생긴 거. 에메랄드 그린이야 저게 이름이. 이름이 예쁘네. 근데 이게 키가 탁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응? 쟤네 언니 쟤네? 응 쭈뼛 같은 종류인데 그래가지고 색이 너무 연기색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예전에는 큰 거를 저거 원래 없었구나. 주먹나무 같은 거를 길렀는데 이 집 한이랑 팍 망가뜨려 버려가지고 안 돼가지고 저기 해바라기가 저 스타킹을 쓰고 있어 지금. 해바라기가 전부 다 해바라기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 이렇게. 언니가 스타킹을 씌워놨어? 어 못 먹게 하려고. 여기 이게 다 지금 해바라기 꽃이야 경아야. 이게 전체가 전부 이게 해바라기가 바뀌고 여기 백일홍에다가 해바라기지 그 애초에 난 알았어. 쪽두리 꽃에다가 근데 눈이 올 때 새들이 엄청 밥을 많이 먹으러 오는데 지금은 씨앗이 많아 여기에. 꽃씨들이 많은데 겨울에 눈이 오면 쟤를 풀어주면 돼서 천사들이 가서 먹으라고 지금 스타킹을 쓴 복면 가왕이 아니라 복면 해바라기야. 복면 해바라기. 그래가지고 이 에메랄드를 이제는 애기를 사다 내가 직접 길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여기 200만원짜리 심었어. 해바라기를? 수국만 꽃을 수국을 100만원어치를 심어갖고 수국꽃이 막 이래 여름에. 저기 다 수국. 저기에 또 뭐냐 장미 사계장미 있잖아. 사계장미를 거의 그것도 그것도 한 100만원어치 심었어. 그래갖고 장미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수국이 이만하게 폈어. 이만하게 이게 내 얼굴 가을에 엄청 예뻤겠네. 여름에 가을에 수국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언니가 자연명이 에메랄드야. 에메랄드 에메랄드 빛 너무너무 예뻐. 근데 겨울이니까 색이 지금 약간 골드로 살짝 변해. 골드 에메랄드도 있고 옹댐이 여기가 다 살아나겠네. 30년 연두빛이가 되겠어. 연두빛이 얼마나 예쁜지 아주 진짜 눈부시지. 곧 봄이 오겠지. 이 항아리에는 언니 아무것도 안 든 거지? 안 들어. 막 떼지고. 왠지 언니가 뭔가 장을 담가놓은 것 같은 느낌. 목련꽃을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여기다 심어놨어. 여기도 창가 저쪽에도 그렇고. 목련. 이거는 그 이거는 백인백. 백일홍 그 핑크색 꽃피는 거 있지. 올해 이건 한국으로 심었어. 이것도 오빠가 10만원 주고 사줬는데 비싸네. 오빠가 이거 컴퓨터 사주기로 했는데 300만원짜리 자연인가? 망했다. 오늘 자연이 우리가 없는 거 아닌가? 연두빛이 잘 안 보인다. 잘 보이잖아. 보여? 아니 이거 오늘도 화이팅. 이쁘다 이쁘다. 화이팅! 태양처럼 또 원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요.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너무 노래 그거를 이제 작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거를 이게 빛이 밖에 빛이 강하게 비쳐가지고 잘 안 보여. 걱정이지. 진짜 내가 이거 누름으로 너네들하고 같이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해갖고 너무너무 기쁘다 야. 이거 잘 안 나오지. 이렇게 뿌옇게 나와버려. 저기 해가 비쳐서
오늘 작품을 전시를 전부 다 스카치 테이프가 있어야지 언니가 다 여기다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줄게.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다 대봐봐 어우 이렇게. 예쁘다. 가비 된다. 경희가 원했던 분홍색과 언니가 원했던 연두를 완벽하게 좀 똑바로 수행하였습니다. 세워봐 이렇게 약간.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해봐봐. 그쪽으로 잘안 보여. 여기서 찍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잖아. 봐. 이거 물감 안 말랐어. 넌 나의 천사. 아주 마음에 든다, 이거. 어때? 밑으로 해봐. 안 보여. 천사가 글씨가 안 보일 거. 너무 연해. 좀만 더 위에다 잘 칠해. 보여. 근데 언니가 지금 카메라로 자꾸 야 직접 봐봐. 잘만 보여. 어디? 눈이 나쁜 것 같아. 이 색깔이 지금 낙엽 색깔하고 너무 같이. 아니, 잘 보이는데? 수업 마치겠습니다. 빨리빨리 집에 가도록 하십시오. 빨리 사라져 주세요. 이러면 갑자기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느니라 심각하게 내가 그럼 여러 개를 했네. 인생을 즐겨라도 했고. 이게 언니 이렇게 하면 역광에서 안 찍히는 거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봐야지 잘 찍혀. 이렇게 찍어야 돼. 그래야지 잘 찍히지. 맞지? 얼굴이 복면가왕이다. 복면가왕. 진짜. 내가 역시 내가 한게 제일 이쁘네. 아유, 정성이다. 예예 그래, 이렇게 시간을 갖고 그려야 돼. 예 같이 좀 오, 꽃다발도 그렸네. 오 마이 갓, 이쁘네. 어이구, 언제 이렇게 오, 이 색깔도 뭐 이쁘게 그렸네, 아주. 이거는 이쁘게 그렸다. 아니야, 다 나도. 그래도 이게 다 우리 추억이다. 추억이에요, 추억. 그땐 그랬었지. 우리 작가들 그세 명이네, 세 명. 그래도 너네 어떻게 이걸 어떻게 봤니, 이거? 아니, 언니 보여 여기다 보이지만 뭘. 막 바쁜데 막 그날 저녁에 앉아가 저기 앞에서 앉아가지고. 사랑하는 배복 식구들 언니가 아유 초잡스러운 것들 다 왜 이래 갑자기 언니 작품은 이거 계란이야 경이야 언니 작품 이거 새집 만들어 놓은 거 봤어? 어머 너네들 오늘 계란찜 해준다는 게 까먹었네 언니 나 빨리 조개랑 나 군고구마 이거 가지고 가서 먹을 거니까 봉다리 너 넣어줘. 저기 뭐야 붓을 닦아 빨리 붓은 좀 조수 붓좀 닦아라. 옷이랑 봐라. 조수 붓 닦으라 완전히 왕초 됐다 야 완전히 응? 원래 붓은 이제 물에 아크릴 붓은 물에 그래 물에 닦기만 하면 돼 닦으면 돼. 유아 붓이 힘들지 오히려